과음, 과식, 기름진 음식의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해 대장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장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 역시 떨어져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 대장. 대장에 관한 수상한 소문을 파헤쳐본다. 자기들, 청기옥 틀었어. 빨리 와, 빨리. 온갖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통, 김소곤. 아우, 나 어제 본방 못 봤는데. 리액션의 여왕, 나쑥떡. 뭐야? 재밌는 거야? 뒷북의 끝판왕, 소문난까지. 오늘도 천벤저스 삼총사가 떴다. 최근 인기 드라마 천기의 유혹에 푹 빠져 있다는 천벤저스. 저 여주 씨. 저 할 말 있어요. 어머 뭐야? 지금 딱 프로포즈 분위기인데. 맞네, 맞아.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사실은 저 아우 잠깐만. 아우 나 설사 설사. 아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우 미안. 아우 미안해. 아 사실은 저 암이에요. 뭐라고? 아? 그런데 저 아우 나 또 아 뭐야 이 중요한 순간에 아 그런데 저 치료 안 받으려고요.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어머 웬일이니? 어머, 왜? 뭐라고 했는데? 암세포도 생명이라 치료를 안 받겠대. 아우, 어머. 근데 혹시 자기도 암 아니야? 내가 왜? 하, 그렇게 설사를 자주 하면 대장암일 수도 있잖아. 대장암? 잦은 설사가 대장암의 신호이다.